식으로 오래 있으면 좀 아플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사이즈 보고 재고 있는데, 연한이 내가 이렇게 테리 위에서 넉넉하게 해서 네카라를 만들어줬어요. 완전 금손 진짜. 와. 그래서 테리는 이렇게 엄청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의 네카라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짜 연합님 너무 감사해요. 테리 추궁기야? 알지? 알지? 테리? 알지? 추궁기 강아지 탄생. 표정을 욕하는 거야? 엄마한테 지금 표정을 욕하는 거야? 빨리 풀어? 빼는구나. 테리가 빼, 이건 빼. 표정 옮기지. 똑딱이 단추 좀 사야겠다. 테리가 생각보다 손을 잘 써가지고 목이 약간 헐렁하니까 그냥 아예 발을 여기로 눌러서 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칸 정도 더 가서 똑딱이를 달아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테리가 이제 맞아질 것 같아요. 와, 미친 기억나니
용주적이잖아. 괜찮아. 나 와. 너는 그냥 용용하지 마라. 애 저는 이상해서 어떡할 건데 지금 니게 니게 아니라고 지금. 난 고양이네 고양이네 기다리고 논자는데. 오빠야 오빠야 우리 대리가 이렇게 돼버리고 있어요. 어드러워지고 있군. 그러시구나. 약간 좀 자연스러워진 거지. 앉아! 그냥 앉아! 얼른 기다려! 미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새로운 계획 하겠습니다. 그래 앉아. 근데 나중에 목 한번 봐봐. 목이 계단이 에스컬레이터 흘러내리는 것 같다. 같은 걸 같은 걸. 수요일에 수술을 하는데 오늘은 일요일이고 이제 3일 전이라서 이렇게 목욕을 싹 다 했어요. 목욕을 다 하고 보면 이쪽 목에 네카라 하면은 털이 목 쪽에 많이 엉키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많이 엉킬까 싶어서 몸 전체를 이렇게 다 자르다 보니까 배냇털 그 끝에 갈색 부분이 없어져서 이렇게 하얀 강아지가 됐어요. 테리 언짢아. 지금 언짢아? 원래 표정이 조금 심각하긴 한데 좀 많이 언짢네? 응? 아우 졸려 아우 졸려. 일단 이렇게 목욕은 마쳤고 드라이기까지 써서 말려주고 빗질도 해주고 발끝까지 완벽하게 말려줬어요. 하여 수술 잘하고 와야 될 텐데. 잘하고 올 수 있어. 응? 잘하고 올 수 있어. 아이, 걱정이다, 걱정이야. 분명을 짓까먹을까? 으차. 기다려. 너 다리 안 좋아? 기다려. 기다려. 너 진짜?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 잘 기다렸어. 잘 잡혔어.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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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발바닥 털 밀었다고 지금 삐져가지고 발도 못 만지게 하고 소파 밑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물이야. 오늘 마지막 물 먹어. 응? 됐지? 물 먹었지? 치운다. 치운다. 돼지실면조랑 곰팜 돼지. 이게 수술 당일날 저녁이고, 이게 수술 둘째 날 입원할 때고, 이게 태어나는 날 아침.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돼지 잘하고 쉬 있지요? 왜 울지? 왜 울지? 왜 울지? 우리 테리 왜 울지? 우리 테리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울지? 밥이랑 아까부터 끼고 있는 양말이랑 널 위해 준비했다. 널 위해 준비했다. 못 알아듣잖아. 왜 어제부터 울어? 울지 마. 공주야, 울지 마. 아이고. 아이고. 귀가 왜 뒤로 넘어갔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지네. 뭐가 지금 불안해? 내 감정을 안 건가? 왜 자꾸 울지 또? 울고 불안해하지.
여기는 막 아프. 라고 와. 엄마가 다 빨아놓을게. 오빠보다 작은 거다. 지금 이번에 엄마가 다 추억이래. 어떡해. 까나 잘 산다. 또 새싹나. 혜리가 없으니까 쓸쓸하나? 쓸쓸하지. 쫓아다니고 발기 똥똥똥똥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내 강아지 더 건강해지러 간 거니까. 다행히 재발은 없다고 하니까. 죽을 확률도 있단 말이야. 죽을 확률이 코로나 걸린 확률보다 작던데.